할로. 반갑습니다. 샬롬 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풀 작업도 많이 했고, 우산을 들고 한번 여유를 한번 보려보겠습니다. 봄에 사다 심은 이 문그로우, 블루에로우. 이 아이들도 이제 땅 냄새를 맡고,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우, 빗소리가 점점 커지네요. 한번 우산을 들고 여유 있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에나베스 보겠죠? 하늘바라기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되면 구절초, 국화 또 이제 가을 꽃들이 힘차게 올라오고 있어요. 그 화려했던 접시꽃들은 이제 시방을 맡고 있네요. 이쪽 얘네들은 문그로우. 보라색 플록스 백이롱들이 바닥에 이제 뭐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. 그 아트 정원에서 이 아이들을 사다 심었는데 이게 한 색깔이 왔어요. 이쁘기는 참 깨끗하고 이쁜데 원추리. 저는 색색깔로 주문한 것 같은데, 이제 여기 욕시들이 피는요. 피고 지고, 피고 지고, 데이릴리. 아스타가 요 중에서도 그한 가지만 꽃이 피네요. 안쪽으로는 루드베키아가 아주 많이 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얘는 월 동안 갖고 싶어서 핀 거예요. 다른 아이들은 이게 한 15cm 정도, 10cm 자라는데 월 동안 갖고 싶어서 피고 있어요. 부처님, 부처꽃, 부처님 꽃이라고 하네요. 부처꽃이 아주 튼실하게 올라왔어요. 이제 개화된 지 조금 시간이 되니까 떡갈잎수국인데 색깔이 조금 이제 변하고 있죠. 여기 뒤에 와서 찍으니까 또 다른 모습이군요. 첫날이 나리꽃이 피는 나리꽃 처음 보네 오늘. 아우 이쁘다 나리꽃. 이 루드비키아가 완전 이게 노란색, 또 중간에 붉은 점이 있고 또 겹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예요.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장마가 치고 나면 그 상사화
제일 먼저 나왔던 아이가 이제 어느 날이 장마 지나고 나면 쑥 올라올 텐데. 이렇게 해서 정원 한 면을 담아봤습니다. 플록스의 계절이에요. 아주 이제 뭐꽉 찼습니다. 너무 좋아요. 행복합니다. 푸틀리아. 이제 이 백합, 이 아이들이 피면은 아주 또 이제 폼날 것 같아요. 리아티리스, 너무 먼가요? 이쪽으로 가다 제가 두 번을 무릎을 상처를 받아서. 들려요, 보라색. 오, 제일 예쁠 때구나. 리아티리스 아주 멋집니다. 이 앞에 접시꽃이 뭐 2, 3m 되는 애들한테 가려서 너 뒤에 있어서 어떡하니? 누가 봐주지도 못하고. 그래도 엄마가 너네들 예뻐하니까 뒤집지 마라. 도라지 꽃도 피고,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번호가 있는데, 요 아이들이 1, 2, 3, 4번 하단이에요. 4번 화단이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. 거문화가 펴있고, 예쁜 장미들이 그냥 뭐, 거름을, 누박을 뿌렸어요. 그랬더니 아주 스톨케시아도 여기서 예쁘게 피고 있고요. 에키니시아, 세상에 저렇게 커져서 이쁘네요. 장미. 군데군데 마편초가 또 있고, 여기도 부초 꽃이 하나 있어요. 빗소리가 좋습니다. 큰 아이들은 시방을 맺었고, 설 동국? 어우, 빗소리가 아주 세차네요. 오늘, 에키야. 아주 너 예쁘구나. 빨간색. 저쪽에 노란 키다리꽃도 보이고요. 다시 건너서 저쪽에 5번, 6번 동그란 화단이 있고요. 어느 구독자님께서, 아니, 화단이 얼마나 큰 건데 꽃만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전체를 한번, 아우, 이 빨간 단풍나무 좀 보세요. 완전히 지금 우리 정원에서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. 연못가에서 또 가을에 단풍 든 것처럼. 그쵸? 아주 예쁩니다. 아우, 연못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좀 보세요. 보이시나요? 아주 싱그럽고 좋네요. 여기가
6번. 아, 7번이다, 7번이다. 세상에. 와, 너무 예뻐요. 현재 제가 이제 빈 공간에, 갓꽃, 그 다음에, 그, 대기롱, 그다음에 상사와 작년에 이제 월동되고 씨 뿌린 애들을 좀 빈대를 이렇게 심어줬더니, 이제 어느 정도,